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건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예수님만을 열심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심령의 주인으로 자정되어져 있을 때라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일단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여 주니까 당연히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두루마리를 피로 사서 우리의 모든 죄인을 다 띄워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렇게 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영광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럴 때 그 앞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가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빛의 세계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빛과의 사귐이 있으니 죄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의가 되셨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의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드린 말씀은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초점이 정확하게 나한테 꽂힐 때는 하나님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영광과 그 권세가 내게 온전히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심령은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실 만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귀한 계획이고 목적인지를 아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안에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도 진실로 우리가 회개가 넘쳐나야 돼. 어떤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느냐라는 거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먹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빛의 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송두리째 내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진다면 우리 안에 말로 다해서는 벅찬 감동과 그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에 대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둘로 나누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그 빛의 세계 가운데 속하고 하나님 안에서 속한 이것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당연히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늘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주셨거든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음식이요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라.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 그러니까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육체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지 먹으면 안 되고 또 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이 의미는 육체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말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것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감사함으로 의심치 말고 먹어야 될 것이라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전부 양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실 때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와 같은 양식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늘이 있는 생선은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선은 물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물에서 놀 때 장어 같은 건 비늘이 없거든요. 근데 장어구이 맛있죠. 몸에 좋다고 잘 드시죠. 주님이 왜 그와 같은 것을 주었느냐, 이 근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선이 물에 있을 때 그 물에서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아랫물과 윗물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두 세계가 공존하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 세계가 공존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게 물인 거예요. 왜 뜬금없이 물이 나왔느냐. 근데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이 말씀이 참복음이냐 아니냐를 나누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불려질 만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0의 일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령 안에서는 의가 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가 되어지고 그 의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만이 의가 되셔서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불의와 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의를 힘입고 의 안에 살 것이 뿐인 거지 내가 이것이 의고 이게 불이라고 판단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뭘 만들었어요? 의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서 만든 건데 또 신학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서 사람이 만든 학문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데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의 뜻과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가르침이라면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그 핵심, 그 뜻을 왜곡시켜서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면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빗나간 화살은 뭘 의미해요?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의도와 그 뜻에서 빗나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물과 물을 나누는 일이었던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그냥 물과 물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윗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아랫물은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꼴딱꼴딱 먹어가지고 전부 그 물에 잠겨져서 그 물에 잠겨져서 모두가 다 그 물에 덮여 있어요. 물을 갖다가 나누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무치 드러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이 와서 빛과 어둠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을, 그 물에 잠겨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땅이 형성이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나니까 땅이 형성이 되었구나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땅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물 밑에 있어요. 무슨 물? 바닷물. 그러니까 이 말을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 물, 이러니까 죄인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 죄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들, 그런 것들로 학문으로 이론으로 공부하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다 높아나서 지식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쓴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물이란 거예요? 불의의 물, 의가 아닌 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셔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그 물과 물을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를 나눠요? 의와 불의를 나누는 일, 선과 악을 나누는 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의와 불의를 나누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되어져서 죄의 속성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은 다 불의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는 빗나간 화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이 쓴물에 속한 모든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빗나간 화살이 여전히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독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죄의 화살이 나가니까 죽이는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당연히 의의 화살이 나가는데 이 의의 화살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살리거든요. 왜 화살로 표현했어요?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어서 입에서 열 때마다 생명의 말만 나가고 입에서 열 때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만 한다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통에 화살은 가득 있는데 이 화살이 전부 다 독화살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내 말을 하고 입을 열 때마다 내 지식을 말하고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말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은 독화살이 되어지고 불의의 화살이 되어져서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론적으로 세워졌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디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면 내 안에서 당연히 의에 말씀이 나가야 돼요. 이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살리는 말씀인데 왜 화살로 표현해요? 전쟁에서 화살은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 화살은 상대를 찔러서 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화살이 돼서 나아가면 그 심령 안에 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그 상대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상대편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풀무불이 제 안에서 일어날 때 딱 떨어져 나가는데 죽은 남자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그걸 가르쳤는데 이게 율법의 영이다.
왜 고신집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나서 그냥 뭐든지 거룩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너무나 배운 것이 그렇게 배우지다 보니까 그것에 눌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숨도 크게 못 쉬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배워서 내가 눌리고 얽매인 모든 것들이 있었던 걸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쫓아내시니까 죽은 자처럼 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그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새겨져 있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나를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습득된 지식과 얻어진 모든 습관과 이런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불의한 거다.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물과 물은 나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쓴물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도시 길 가운데로 흐르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곧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길 가운데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때 일어나는 사건은 물과 물을 나누는 일이요 그리고 묻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묻을 드러내는 일. 여기서 이 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쓴물에 잠겨 있었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고 그들이 다 건넜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 밑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각 지파마다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건넌 길가에다가 그 돌을 하나씩 쌓아 놓으라 그랬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 요단강 가운데에도 그것을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 기초돌이 되어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로 세워지면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군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하신 말씀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세요. 이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지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것이 내 안에 임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로
빛과 어둠으로 나눈 이것은 의의 세계와 불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의의 세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세계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이건 죄에 속한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그가 힘입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을 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돌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요단강 안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돌은 어디에 있었던 돌인 거예요? 물에 가라앉아 있었던 돌이에요. 세상에 뱀이 토한 물속에 많은 물들이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 돌들을 딱 마른 땅이 된 곳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돌은 돌인데, 많은 돌이 있는데, 그 요단강 밑에 많은 돌이 있는데 하필이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남자만 60만 대군이 걷는 그 길에 있었던 돌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 자리에 있었던 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을 주셨는데 그 돌이 거치는 돌이냐 아니면 반석이냐, 여러분에게 돌을 주셨는데 그것이 거치는 돌이냐 반석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반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나도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자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열어놓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 거예요. 그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만 이 돌이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져져요? 하나님의 의라 건져져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그 기초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돌이 아니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 놓여진 돌이 아니면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 돌을 짊어지라 그랬어요. 어디에? 어깨에 짊어지라 그랬어요. 어깨, 세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사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사, 우리의 권세자가 되어주세요. 그것을 어깨에 맨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돌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요단강물에 잠겼던 돌을 건졌지만 그 건진 돌은 그 의를 힘입은 돌이라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친 사람이 그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길갈과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길갈은 가나안 땅이죠. 어디에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그 돌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니까? 보좌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안에 가지만 이 땅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두 지파. 돌은 열두 개뿐이지만 열두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바로 그 각 지파는 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의 의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한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각 지파의 각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 지파의 각 돌. 그 돌이 되어져야지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있었던 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같이 함께 연합한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것이 많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늘에서도 똑같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요단강 밑에 있었던 돌을 건져서 갖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쓴물 속에 더러운 물 속에 오염된 물 속에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씩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건져내어졌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의의 나라에 거하는 자요 천국이 되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딘가에 걸리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세상의 사람이 만든 계명, 그러한 세상의 이론들, 또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가리키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것. 그 물에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사는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르고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되어지지만 이와 같은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죽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때 그 다음에 성령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했고 요단강도 통과한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열두 돌을 세우는 것은 홍해도 아니었고 광야도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세워지고 길갈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서 죄의 수치가 더 이상 없는 상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긴 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상태. 그렇지만 광야는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만나를 먹으면서 나아가는 상태, 주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껍질 벗듯이 옷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 열두 돌과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반석위에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이 오직 예수님이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의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의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그런 무슨 나라예요? 의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면 여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지배를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말을,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구나로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되어지려면 로마서 6장 13절에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주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여전히 육에 살고 죄에 살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없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느냐. 아니, 그거 정말 불가능한 말을 목사님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한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디에 역사를 하시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수면은 뭐겠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는 고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 운행을 하지만 이 더러운 쓴물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올 때,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는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게 채워진 만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떨 때 채워지냐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순종이 반드시 거기에서 수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을 하고 아멘 해도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한 만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니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무슨 기도 많이 받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살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해요?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그 의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가 되어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의가 돼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해서 내 모든 손의 수거나 걸음 하나하나까지가 다 그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 의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십의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그 인은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지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의에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그냥 엎드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선악간에 판단하신 걸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바로 이것도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하는 권세는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칭의를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의 나라가 돼서 의 안에 거할 때에 의롭다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워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니까. 그분 안에서 의인 거고 그분과 함께할 때 의이지 그분 밖에서는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전부가 불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로 살 때에만 그 의를 힘입어 살 때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내 판단 버리셔야 되죠.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참된 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의 안에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을 찾아보시고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찾아보시고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하고 이게 맥이 통하는 같은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이 준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치 갇힌 자 같이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느냐 주일날 드리느냐, 주일날 드리는 것은 또 어떤 분은 또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또 말하고 있어서 기독교인이면서 안식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면서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 중요시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매일이 안식이어야 돼요. 안식이 주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분명히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지셨다는 말은 그분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분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은 안식을 누릴 때만 평강이 있지,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떤 날을 지켜서 그 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가서 지키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머리,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쉬는 자, 그냥 평강을 누리는 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끌림을 받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니 다툼이 없죠. 교회 안에 평강이 있다면 다툼이 없죠. 시기와 질투가 없죠. 그러면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돌에 연합되어진 건물과 건물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긴 의의 나라니까. 거긴 평강이 있는 나라니까 다툼이 없어요. 이 다툼은 어디서 나와요? 네 생각, 내 생각 달라서. 네 판단, 내 판단 달라서.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 죽었다는 의미인데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라고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토해내는 꾸정물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래서요. 주님 앞에 잘 모르시겠으면 주님 보여주세요. 얼마나 꾸정물이 나오는지 더러운 꾸정물이 꽉 하고 나와요. 내가 육의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말을 하면 금방 그게 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탁 엎어져서 그냥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져서 그 사람을 더럽혀요. 내가 더러운 말을 누군가 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내 한 말 때문에 이 상대도 더럽혀져요. 그래서 구구적 물을 뒤집어 쓰게 되어져요. 그럼 다투면 내가 잘났다고 다투는데 서로 다툴 때 서로 잘났다고 바란 건 바로 이 쓴물이 서로를 덮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건져냈는데 그 쓴물에서 건져냈는데 쓴물로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꾸정물에 더럽혀져서 씻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회개도 안 해. 물로 씻지도 않아. 그러고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는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할 말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그건 이미 더럽힌 거예요. 선악을 알게는 남의 시가를 따먹은 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면 왜 평강이 없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벌써
주인이 되어져.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잘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건 바로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의의 나라가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죄를 다 사했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많은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래야 평강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 안에서 행한 일은 끊임없이 육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18절과 19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무엇으로 표현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450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450년이나 걸렸어요. 장장. 그 450년이 언제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이루고 전쟁을 이루는데 제대로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으로 세워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자정했을 때 그 모든 족속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고 평정을 이루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왕으로 앉아서 그 일을 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우리 주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는 그때가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올라오는 이거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오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비추인 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에 그 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때야 거룩하다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 내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쉬운 건 어떻게 하면 쉬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육의 나를 제거하면, 부인하면,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의를 힘입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면 육체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면 생명과 평안이 오니 아, 그 안식 안에 거하는 평안이 오는 거구나.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뭘 안 하면 돼요? 육체의 생각 안 하면 돼요. 영의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만 의지하고 바라면 돼요. 할렐루야. 세워져야 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의의 나라가 되어주셔야 돼요. 의, 생명, 안식, 평안 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으로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로 이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안이 천국이요.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길갈에 돌을 세웠고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그 돌 위에 어떻게 하겠어요? 철썩 철썩 그죠? 그런데 그 돌이 만약에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하게 그분만이 의요 그분만이 나에게 안식이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기초돌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위하여?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면 주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악간의 심판과 생명을 주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줘야 되니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항상 기쁘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항상 기뻐야 돼요. 근데 푹 꺼질 때 뭐예요? 누구 때문이야. 언제는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모르고 꺼져 있어. 차라리 뭐 때문인지를 알면 좀 난데 그러면 그거라도 해결을 할 텐데 이유도 모르게 꺼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요 아주 작은 꼬리처럼 들어와요.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번 내가 생각 속에서라도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한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예민해야 되냐 하면요 깨끗해진 사람은 티끌이 여기 떨어져도 금방 알죠. 하얀 옷을 입으면 때탄 거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깨끗해지셔야 돼요. 열심히 회개하시는 거 그게 길이에요. 많은 회개를 할수록 영이 깨끗해져서 치고 들어오는 거 금방금방 알아요. 근데 더럽혀지면 검은 옷 입었을 때 여기 더럽혀져도 몰라요. 회색 옷을 입어도 잘 몰라요. 허연 옷도 있고 밤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런데 먼지 묻으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얼룩말 같은 거 아시겠어요? 영의 눈이 얼어지면요 얼룩말들이에요.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꺼뭇꺼뭇꺼뭇꺼뭇 얼룩말. 내가 아프리카 갔다가요 얼룩말을 봤는데 이 얼룩말이 그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이 모양이 하나도 같지가 않답니다. 희고 검은 거에 줄은 있지만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희고 검지만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걸 몰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뭔가 잘난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회개해보세요. 해도 해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괴기 괴수죠. 그런데 뭐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의로운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씻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구해야죠. 성령이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점점 더 예민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해요. 이 파수꾼이 세워져야 민감하게 치고 들어오는 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에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믿어요. 막 하는데 회개를 할 줄 몰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삽니다. 의에 속한 의의 나라가 되어져서 평강과 희락이 있어, 내 안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막 기쁩니다 하는데 이전 습관 그대로, 이전에 해준 성품 그대로라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실로 돌이킨 사람은 의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자체가 변해 있고 마음이 변해 있고 보는 시각이 변해 있고 입에 말이 변해져 있고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쓴물이 나오냐 단물이 나오냐 그가 가는 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의의 나라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안 의지하고 있느냐 그 의 안에 거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냐 아니냐가 그 다음에 평강으로 알게 하시고 희락으로 알게 하시고 그런데 평강과 희락도 그 진짜 하늘의 평강이 오고 하늘의 희락이 온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시각과 이 모든 것이 변해서 보는 눈이 변하고 하는 입술의 말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습관들이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져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항상 종의 자리에, 근데 무슨 종? 의의 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물과 물이 나누어져야 되고 물은 건너가고 땅이 드러나야 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춰두듯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기도하시기를 계속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